세상을 떠난 신영복 선생은 대학생 시절 총구회 회원들에게 노래를 지어 가르쳤다. 총구회 회원들이란 다름 아닌 소풍길에 우연히 만나 알고 지낸 가난한 초등학교 아이들이었다. 신영복 선생이 아이들에게 가르친 노랫말 중에 이런 구절이 있었다. 두 주먹 불끈 쥐고 내일을 향해 달리자. 훗날 신영복이 대공분실에서 조사받을 때 취조관은 그 구절을 문제 삼았다. 두 주먹을 불끈 쥐자는 말은 적화통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젊은 청년을 간첩이라 닥달하는 밀실의 폭력보다 시를 모르고 음악을 모르는 예술에 대한 무지의 폭력이 더 큰 절망과 두려움으로 다가왔었노라고 신영복은 회상했다. 이탈리아의 작은 섬 칼라 디소토에 시인 네루다가 기거하게 되자 작은 섬은 세계 각처에서 날아든 우편물을 감당하기 버거워진다. 어부 마리오는 급증한 우편물을 소화하기 위해 우편 배달부로 고용된다. 편지를 배달하다가 시인과 가까워지게 된 어부 배달원 마리오. 그는 시인으로부터 시를 배운다. 메타포를 배운다. 그렇게 시인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곳이 된다. 바람, 바다, 하늘, 세상이 온통, 인생이 온통 시가 되고 예술이 되고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신생의 장이 우편 배달부 앞에 펼쳐진다. 말로 설명하는 순간 진부해져 버릴 만큼 예민하고 어린아이의 약속처럼 깨지기 쉬운 유약함을 지녔지만 촌뜨기 섬마을 우편 배달부를 빛나는 은유의 세계로 이끌어 마침내 시인이 되게 하는, 그래서 기어이 세상을 바꾸어 놓고야만 하는 시인은 위대하다.